오늘의 명물 인생, 남다른 부대찌개를 만나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요리 재료를 모두 직접 만들어 끓이는 이 찌개. 지금까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던 특별함이 숨겨져 있답니다. 여기에 원조 밥도둑, 돼지 갈비찜 역시 엄청난 인기랍니다. 이 살코기를 입에 넣는 순간 눈녹도 사라질 정도. 바로 명인의 뚝심이 만들어낸 요리라죠. 소세지도 만들어 쓰고요. 다 만들어서 다 해요. 재료를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것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수제 소시지. 소리부터 다르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저어주면 얘는 실이 올라와요. 또 화학 조미료는 싹 빼고 무조건 천연 조미료만 고집한답니다. 부대찌개만을 위해 한평생 달린 그녀의 이야기. 착한 부대찌개의 절대 강자 김지효 명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명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국자로 냄비 안을 휘 저으면 여기도 햄, 저기도 햄. 건강한 맛의 햄과 소시지가 차고 넘칠 정도인데요. 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게 무슨 부대찌개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꾸 깨우뚱깨우뚱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손님들이 극찬한답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가 지금 2년 만에 한국에 와서 네,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맛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만드신 것 같아요. 칭찬이 자자한 수제 햄과 소시지. 그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명인이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인데요. 제 작업실이요. 소세지 만드는 작업실이에요. 가장 먼저 질 좋은 고기가 필요하겠죠. 국내산 한우와 돈육만을 고집해 준비해두고요. 한 2,300kg. 2,300kg요? 네. 저희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기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량의 고기는 경매를 통해 부담을 줄였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고기와 씨름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고기 손질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소세지만 그게 이런 거죠. 이제는 버릇처럼 익숙해져 이골이 났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돼지와 소고기를 잘 다져놓는데요. 이렇게 여러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세지 맛이 달라요. 삼겹도 들어가고 목살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간 거와 뒷다리로만 만드는 거와 맛이 조금 달라요. 명인의 감에 맞춰 기계에 여러 고기를 적당량 담고요. 이때 꼭 함께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있다는데요. 갑자기 얼음은 왜 필요한 건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간 얼음을 생고기에 수북히 쌓아주는 명인. 이유가 뭐예요? 얼음을 왜 갈아서 넣어요? 이게 온도 유지가 13.6도 안에 작업이 끝나야 돼요. 뜨거우면은 고기하고 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소세지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부슬부슬 부스러져요. 고기를 섞을 때 반드시 온도를 지켜야 한답니다. 13.6도 이하에서 작업해야 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다지요. 어느 정도 잘 섞였다 싶을 때 간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가루도 함께 넣어주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독일 향신료 자체도 이렇게 표기사항을 보면 거기가 우리나라 한방하고 이렇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도를 요즘에 계속 하고 있어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천천히 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 형태를 띠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되게 찐득찐득하네요. 입자를 만졌을 때 이렇게 해서 안 뚫려야 잘 갈린 거예요. 착! 밀착된 모습 보이시죠? 이제 고기 반죽을 다른 기계로 옮깁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명인의 손기술이 꼭 필요한 차례라는데요.
고기 반죽을 쭉 이렇게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가며 넣어야 합니다. 반죽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 비닐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익히는 과정에서 속이 비거나 반대로 속이 넘치는 일 없도록 끈도 잘 묶어야 한답니다. 네, 기계로 그냥 딱 묶어버리는데 우리는 완전 옛날 수작업이 지금. 묶는 걸 배워가지고 이거를 좀 이만큼 얻어 갖고 와요. 그러면은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다음 날은 걔네들보다 더 잘 묶으려고 밤새 연습해. 갈고 넣고 묶고 어느 정도 햄을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뜨거운 물에 삶을 시간인데요. 60도의 물에서 시작해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며 익히는 게 노하우랍니다. 그래야 더 쫀쫀이 익고 살균 효과도 챙길 수가 있다네요. 3시간 동안 삶아서 중심 온도가 72도가 되면은 건져내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작업을 위해 무언가를 가져오는 명인. 저는 뭐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명인, 이 재료의 정체가 뭐예요? 옛날에는 본장이나 양장이나 장자 같은 걸로 천연장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저걸로 콜라겐 장으로 소세지 만들 거예요. 훈제할 거거든요. 아하, 콜라겐 충전제군요. 이걸 기계에 끼운 다음 살짝 잡아주면 고기 반죽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는 그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소시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는데요? 한 20m 정도 돼요. 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넣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빠른 걸로 하지, 빨리 하려고. 온도가 민감하니까 빨리 해야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그 식감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손이 점점 빨라져요. 우리가 볼 땐 다 같은 모양의 소시지지만 명인에게는 항상 다르답니다. 소시지가 딱 나올 때 그때 한 번도 똑같이 나오는 게 없어. 어머, 와 오늘 좋아, 괜찮아.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던 게 별로 피곤한 게 없고. 소시지 하나에 웃고 우는 명인인 거죠. 콜라겐 충전제를 통통하게 채워 만든 소시지는 햄처럼 삶지 않고 건조 후 오븐에서 익혀주는데요. 이때 오븐 속 필수품이 있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참나무 칩이에요. 이거 훈연할 거예요. 참나무 향도 배고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먹으면 그 찌개에서도 훈연 향이 살짝 올라와요. 참나무 훈연 칩을 함께 넣어 익히면 향도 좋고 유통기한도 늘릴 수가 있답니다. 아이, 과정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많은 건가요? 그냥 뭐 이거 하면 이거 해야지 그냥 단계별로 넘어가는 거지 그 복잡하다 뭐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덧 해가 저문 시각. 드디어 낮 동안의 작업을 확인할 타이밍인데요. 몇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익힌 햄부터 꺼내 바로 냉수에 담가줍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세지 상상을 못했지. 잘 익었나 살펴볼까요? 잘 됐잖아요. 고기가 빈틈없이 차 탱탱함은 기본, 육즙도 가득한 수제 햄입니다. 오늘부터 14일 유통기한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이틀 냉장고 넣어놨다가 포장하고 모아가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기간은 열흘. 오븐 속 소시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좀 열어보세요. 끄고 바로 나와요. 와. 오븐을 열자마자 실내를 가득 채우는 고기 향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주렁주렁 걸린 모양새도 참 예쁘죠. 그런데 명인, 갑자기 물은 왜 뿌리는 거예요? 뿌려줘야.
마시는 거 아니에요? 물을 왜 뿌리신 거예요? 이 겉에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뿌려주면은 이 마른 게 이게 나중에 썰을 때까지도 잘 안 잘려요. 이렇게 뿌려서도 싹 말, 금방 말라요. 이 안에 지금 열기가 있어요. 이렇게 소시지 표면에 열을 잡아주는 게 기술. 이게 잘 된 거는 이렇게 톡 부러뜨리면 소리가 달라요. 어떤 소리요? 톡 소리와 함께 터지는 육즙. 건대 학생들을 고기를 이렇게 손질하는 거를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가가지고 그거를 애들을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갖고 이 소세지 나오는 거를 보니까 내가 거기에 반해가지고 거기 가서 맨날 소세지 만드는 데 가서 살다시피 한 거죠. 26년 전 우연찮게 만난 육가공 분이야. 당시 정육점을 하던 명인에게는 신세계였답니다. 자투리 고기를 해결하면 물론 수익도 올릴 수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지금도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 같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았어요. 아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면은 아기를 얻고 학교 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기를 보고 나는 공부하러 들어가고 100일밖에 안 된 애기를 얻고 학교 갈 생각을 누구 하고 앉아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미쳤다 그래야 되나? 한마디로 미친 듯 공부에 터득한 햄과 소시지. 이 두 가지가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이 부대찌개에선데요. 햄과 소시지가 주연이라면 묵묵히 조연 역할을 해내는 재료들이 더 있답니다. 햄도 햄인데 육수도 감칠맛이 나고요. 굉장히 진한 깊은 맛이 나서 오래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맛이에요. 여기서 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콩이랑 그리고 스프까지도 다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수제 햄과 소시지만 봐도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새끼를 다 이 양념으로 이걸로 다 먹으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뭐 귀찮고 안 귀찮고를 떠나서 뭐 집에 살림하듯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명인의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강한 맛을 위한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이 메주콩인데요. 통조림 콩을 대신한답니다. 우리 엄마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콩을 노인 양반이 판로가 없다고 하도 끙끙거려서 제가 갔다가 이걸 끓여갖고 쓰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가 농사지은 콩. 이 콩을 발효시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저어주면 얘는 실이 올라와요. 발효시키는 시간도 여러 시행착오 끝에 발견했답니다. 청국장이 너무 많이 뜨면은 또 그 부대찌개인지 청국장찌개인지 헷갈려가지고 살짝 띄워서 끓이는 거예요. 콩통조림을 보고 또 봐가며 연구에 나온 레시피. 이거를 여기에 넣고 끓일 거예요. 토마토를 갈아 넣고 발효시킨 메주콩을 함께 부어 끓여줍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익숙한 콩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걸쭉해지고 색깔도 이제 토마토에서 우러나서 또 좀 빨개지고 그러면은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면 돼요. 계속되는 명인의 세 번째 비법. 화학 조미료를 대신하는 비법 가루인데요. 간이나 그런 걸 맞추려고 보니까 그래도 라면 스프가 제일 성공한 양념인 것 같아서 그래서 거의 한 8년 물고 살았어요. 혀가 갈라질수록. 라면 스프를 대신할 가루를 찾아 연구하길 장장 8년. 한번 와보실래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말렸어요. 이거는 멸치하고 디포리 말린 거고요. 이거는 표고버섯 말렸어요.
빨간 새우. 흰 새우보다 빨간 새우가 향이 강해요. 미역하고 다시마 말려놨어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직접 말려 분쇄 후 사용하는데요. 가는 시간을 달리하며 맛과 향을 지킨답니다. 어우, 이거 무슨 마법의 가루 같아요. 저마다 곱게 갈린 가루들. 이러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아, 이제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열쇠에다가 그냥 섞었으면 편하지만 굳이 체에 한 번 더 거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마치 백사장 모래마냥 이렇게 곱게 만들어야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네요. 곱게 갈아서 이렇게 넣어줘야 5분 안에 맛이 다 우러나서 그 국물 맛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많은 재료를 명인 혼자서 준비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해오는 일이랍니다. 다시다나 그런 거 넣는 것보다는 얘가 순해요, 맛이. 이거를 빠지면은 못해요. 육수도 맹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법. 저희는 육수 익었어요. 하루 전부터 끓인 육수라는데요. 육수의 재료는 바로 한우 사골. 이걸 구웠어야 제대로 된 진한 맛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방 한켠에는 늘 가마솥에서 육수를 내고 있는데요. 사골 국물을 내는데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사골을 지금 끓였잖아요. 거기에 이틀 걸러서 잡혀놓고 이제 싹 꺼내고 이틀 있다가 사골 넣고 이제 이거 다 꺼내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국밥집 아닙니다. 사골을 한번 끓일 땐 소 반 마리 분량의 뼈를 넣고 진득하게 고아주어야 하는데요. 처음 시작된 게 뭐 사골을 좀 톱톱하게 과가지고 소금만 타도 먹는데 뭐 그냥 소세지 넣고 끓여 먹지 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직접 청국장을 띄워 만든 콩을 넣고 해산물로 만든 천연 조미료, 수제로 만든 햄과 소시지까지 듬뿍. 여기에 이틀 동안 푹 끓여낸 사골 육수까지 넉넉히 부어주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인표 건강한 부대찌개가 완성됩니다. 한 번 먹으면 맛을 음미할 수 없으나 두 서너 번 먹으면 좌우지 미쳐버립니다. 팔팔 끓여 모든 재료에 맛이 우러나왔을 때 라면 사리를 넣는 건 불문율. 지금 소세지를 제가 만들 줄 몰랐다면 이제 아이들도 편안하게 잘 키울 수가 없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간다고 잘 먹고 간다고 하는 그런 거 아우 오래오래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한동안은 별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었어요. 어느새 새벽 1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햄과 소시지를 만드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음식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명인을 만든 거겠죠. 이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남은 꿈이 있답니다. 요즘에는 마음이 어느 누가 이런 거를 가르쳐달라고 해도 어느 누구한테도 다 오픈을 해서 가르쳐줘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조카여도 괜찮고 남이어도 괜찮고 이제 내가 아는 데는 여기까지는 내가 터득을 한 거고 이 다음부터는 믿거여야 된다고 이제 하면서 가르치고 내 비법이야. 비법이 어디 있어요? 내일 되면 비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거에다가 두 개, 세 개 플러스를 시키면은 그게 또 비법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비법은 영원히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내 가족을 위한 밥상을 차리듯 건강한 맛을 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지효 명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맛있는 부대찌개 만들어주세요. 명물인생이 응원하겠습니다.